네, 안녕하십니까. AP 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요, 두산중공업 되겠고요. 코드번호 034020 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15일 오후 4시 29분 지나고 있죠. 현재 26,000원 정도로 장 마감을 했는데, 오늘 상승폭 좀 나와줄만 했어요. 제가 어제 영상 제목이 뭐였냐면, 상승폭이 나와줄만한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좀 시세가 들어왔는데 뭐 기간이 좀 빠져나가면서 좀 떨어진 모습이에요. 근데 지금 3거래일 정도 외국인 순매수가 좀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뭐 에너토크 올라오죠. 보성파워텍 그리고 뭐 오르비텍 이렇게 원전 관련주들 조금씩 지금 상승폭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두산중공업이죠. 두산중공업 특히 두산 자체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두산 아니나 다를까 좀 오르고 있고요. 두산중공업 방금 공시 표시가 떴던 것 같은데, 뭐 이건 확인을 안 해볼 수가 없죠. 잠시만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자, 두산중공업 7월 15일 방금 막 떴습니다. 보통주 추가 상장 및 신주 인수권 증권 변경 상장이라고 나오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신주 인수권 행사라고 배당 기산일 적혀져 있고 상장일 7월 20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신주 인수권 증권 변경 상장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신주 인수권 증권의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행사 가격은 14,900원이네요. 변경 후 신주 인수권 행사 기간이 17년부터 22년 4월 4일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신주 인수권 관련해서 뭐 상장 안내 나온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주가에 막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공시는 아닌 것 같기 때문에 크게 부담될 건 없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좀 관심이 제일 쏠리는 건 그거겠죠. 이제 체코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고요. 구조조정 모범생 두산 채권단 조기 졸업하고 부활할까라고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좀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삼성중공업이랑 굉장히 좀 유사한 패턴을 가져간다고. 이두 회사가 사실 지금 맞물리고 이렇게 재무제표상 어떤 영향을 좀 재편하는 시기가 되게 지금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좀 좋은 이야기가 좀 나와주고 있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특히 지금 두산중공업 지금 두산 그룹주가 상승하는 이유가 바로 지금 이런 겁니다. 요번에 이제 자산 매각들 좀 진행하고 역대 최단기간 재무약정 졸업이 눈앞에 지금 좀 다가오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된다면, 물론 돈은 많이 날렸겠지만 빚다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정말 대단한 일 아닙니까? 진짜 이렇게 빨리 이 회사 지분 정리하고 뭐 진짜 두산 타워 어떻게 보면 그 회사의 랜드마크 같은 건데 이거를 이렇게 빠르게 좀 정리를 하는 모습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포트폴리오 전환, 재무 개선 실적 턴어라운드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니까 공격적 M&A가 좀 기대가 된다라고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죠. 여기 클럽 골프장 이런 것들도 다좀 정리하고 두산 인프로코어마저 넘겼죠. 지금 참 진짜 알토란 기업이었는데 이게 뭐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갔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지금 새로 재편해서 다시금 좀 뛰어보려는 노력이 눈앞에 보이거든요. 만약 이대로만 흘러간다면 정말 제2의 도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그룹주로서 영향을 발휘할 때가 온것 같아요.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정도 됐는데 요번에 상승분이 그냥 그대로 지금 머물고 있죠. 그러면서 21선 31선 위로 올라와주고 정배열이 이렇게 나와주는 그런 차트가 자동적으로 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세 자체는 상승폭을 야기할 수 밖에 없죠. 지금 외인들 수급도 괜찮은 편이고 요번에 외인이 한 엄청나게 많은 양을 매도를 했는데 그에 반해서 또 하락률은 그렇게 또 크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이거를 좀 한번 좀 상기를 좀 시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개인도 팔자, 외인도 팔자, 기관도 팔자라고 하면 많이 떨어질 건데 사실 빠지면 또 빠지는 대로 17월 10일 보시면 외인 기관이 또 그만큼 받아주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지지선이 나와주고 어차피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게 여기에 다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이거는 정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거 이제 주식 하시는 분들 사실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뭐 앞으로 이제 실적 발표가 남아 있습니다. 실적 발표 관련해서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이거는 꼭 한번 넘겨보시면 저희가 이제 매매 결산이라고 자 저희가 5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한 175% 정도 수익이 났어요. 물론 군데군데 손절한 것도 있습니다만 큰 종목 LG전차로 LG전자로도 저희는 먹고 나오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바로 분할 매수와 적절한 매도 가격을 제시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가성비 있는 정보 저희 그거 한번 보시면 아 제가 지금 채팅방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종목들이 다 나와 있어서 보여드리질 못해요. 위로 정말 주식 교육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늘 뉴스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렇게 저희 한번 보시면 이런 식으로 띄워드리고 있거든요. 오래 보여드리진 못할 것 같고 이런 관련된 내용들 충분히 잘 받으실 수 있도록 전화 한번 주시고 AB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님 보고 연락드립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아마 친절한 상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해보세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매일매일 저희가 김용재 소장님께서 무료로 추천 종목 주시고 있거든요. 여기 무료 추천 종목 라이브로 깜빡깜빡 거리는 거 밑에 한번 눌러보시면 자 오늘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월요일에도 저번주에도 꾸준히 매일매일 무료 추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자 7월 14일 수요일 무료 추천 종목 나오고 있죠. 김용재 소장님입니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시고 아침부터 이렇게 시황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쭉쭉쭉 내려보다 보면 이렇게 장 시작하고 나서 바이오스마트 스맥 한세 MK 9시 1분 2분 3분 보통 10분 내로 이렇게 종목 주시거든요. 이렇게 하면서 지금 증시 설명도 해주시고 어이구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네요. 추가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저희가 다 무료로 추천 종목을 리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세 종목 다 추천해서 세 종목 다 수익 난 거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뭐 VIP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자 이렇게 오늘 또 VIP 추천 종목 어떤 종목인지 이렇게 간략하게 좀 힌트만 드리고 있거든요.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렇게 올려도 주시고 있고요. 이런 거 한번 살펴보시면 앞으로 주식 하시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내에 이렇게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습니다. 이거 클릭 한번 해보시면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버전 이렇게 다 사용이 가능하시거든요. 실시간으로 테마 순위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10번의 글보다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최재형 관련주, 풍력에너지, 그리고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 다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눈에 바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날 그날 이거를 여기 보시면 자 휴대폰 버전, PC 버전 이렇게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다
마련해놨습니다. 완전 100% 무료고요. 회원 가입하실 필요도 없으니까 저희 김용재 소장님이 정말 그냥 이거는 주식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꼭 한번 무료로 사용해 보시길 빌겠습니다.